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생일로 보는 네. 운세. 일로 보는 운세. 생일로 네. 보는 운세. 오늘은 21일부터 31일까지. 30일까지. 오늘은 이제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자, 일로 보는 21일부터 30일까지.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생일로 보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뭐 연이나 뭐 띠나 월로는 많이 보셨겠지만 일로. 그래서 이 되면 내 운명이 들어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21일 생일은 21일은요. 봄과 같다. 새 출발하는 의미도 있고 금전의 복도 많으며 귀인 떡도 많다. 21일 생이요. 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바쁘다. 내가 앉아서 하는 직업보다는 움직이는 직업이 훨씬 더 잘 맞고요. 네. 성격적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이 더 많아서 21일생들은 바쁜 만큼 내가 얻어질 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2일생들. 네. 22일생들은 금전이 차곡차곡 쌓여요. 자꾸. 아, 그래요? 네네. 직업적으로 보면 이만큼 이제 22일생들이 관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직업의 변동도 많지는 않아요. 내가 네. 한 곳을 우직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진득함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를 이룰 수 있는 22일생들이고 직업관세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많이 좀 차분한 성격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 22일생들이 선뜻 남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는 거. 네. 그 다음에 23일생들. 23일생들은 금전의 복이며 재주가 많고 두뇌가 명석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관록이나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컴퓨터 쪽이라든가 네. 이쪽 개발자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 끊고 매듭이 분명하다. 23일생들은 네. 어떻게 보면 매점합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매사에 정확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24일생들은 학자라든가요,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연구하는 직업을 가져간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문과 성향이 강해요. 24일생들이.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25일생들. 25일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도 강해요. 네. 그래서 금전운이 조금 가까이 있진 않아요. 내가 뭐 갑자기 일확천금이세 뭐 돈벼락을 맞아 그렇지는 않아요. 노력한 만큼이에요. 네. 그래서 월급쟁이를 하면 너무도 좋을 것 같고 네. 25일생들은 성격이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의 네. 말을 듣지 않을라 하는 게 흠이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26일생들 26일생들은 성격이 유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져서 직업관세로 보면 개인적으로 꼼꼼한 일을 하는 거 있죠. 네네. 내일이라든가 네. 미용이라든가 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 쪽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면 참 좋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27일생들 27일생들은 공무원의 사주가 많이 들어있는데 네. 올해 혹시 시험을 보신다든가 뭐 선생님의 시험을 본다든가 네. 그리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든가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이라든가 네, 네.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27일생들은 그렇게 관운에 시험운에 그런 운세가 많고요. 네. 합격률도 좀 많이 높은 성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올해 기해년 8월 운세를 놓고 보면 네. 그리고 28일생들을 보면 28일생들은 금전의 운이며 바빠요. 네. 내 일신이 너무 고단하고 바빠요. 그래서 내가 얻은 만큼 뛰는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건강 관세를 보면 대장 쪽 기능이 좀 약하게 들어오고 네. 좀 이렇게 뇌혈압이 높은지 한쪽으로 흔들리는 증상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 목 디스크 네.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일생들 29일생들은 머리는 총명하나 내게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머리 편두통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29일생들은 예민한 성격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 가슴 쪽이 두근두근 뛰는 증상이라든가 이거는 근력이 많이 빠진다. 척추 관절이라든가 이런 쪽이 별로 좋지 않다. 위장 계열이 별로 좋지 않다. 29일생들이요. 네. 그래서 좀 히스테리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30일생이요. 30일생들은 신의 기운이 많고
예감직한 꿈자리 몽사가 잘 맞는다 그러죠. 31생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일신이 고달프고 내 일신이 힘든 상황이 많아요. 이 31생들은. 그러면 신의 가운도 있겠네요. 신의 기운이 많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상의 기운도 많이 왕래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31생들은. 네. 그래서 이분들은 빌어서 성공을 하고 네. 그 공덕으로 해서 높이 직업도 가지시고 명예도 가질 수 있는 31생이라는 거. 네네. 그리고 이 뇌출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1생들은. 그리고 네. 대장, 배앓이가 많이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열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가슴 쪽으로 심장 쪽으로 열이 많이 들어오니까 몸을 좀 차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21일부터 31일, 30일까지 네. 생일로 보는 운세, 성격, 직업관을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